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구에 많이 내려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낯설지 않은 곳에 왔네요. 제가 경산에도 살 뻔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오늘 오면서 감회가 새로웠는데 어렸을 때 사투리를 좀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오늘 그 이렇게 픽업해 주신 분들한테 사투리 좀 써볼까 했더니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표준어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하면은 네, 저는 한성욱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은 훗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네, 후둑은 제가 원래 후드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후드티를 잘 입고 다닌다 해서 후둑이라고 했고요. 네, 죄송해요. 네, 그렇게 해서 후둑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함께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트 시그널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원, 투, 쓰리 다 보신 분? 거기에 나오는 규칙 글씨를 제가 썼는데 네, 이런 반응 나올 줄 알고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 시즌 3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3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1, 2탄에서는 그 칠판 글씨 이렇게 쓴게 저예요. 네, 그죠? 저보다 더 유명한 게 저의 글씨여가지고 네,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작가 혹은 또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의 이렇게 살아가게 된 저의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SNS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이렇게 하는데 뭐 하나만 하지 뭐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개 하냐 하는데 그 연령대별로 하시는 SNS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좀 젊으신 분들은 SNS 인스타그램 많이 하고 어린 친구도 요즘 페이스북 많이 하고 이제 저희 나이 또래 애들은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시겠죠? 제가 어느 정도의 나이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몇 살일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40, 또 31, 34, 35, 36. 여기 되게 예의 바르신 분들이네요. 한 50대 안 나와요, 지금 뭐? 뭐라고요? 37. 사투리가 나. 뭐라고요? 21 누구예요? 상품 줄게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누가 거짓말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지만 괜찮은 사람이야. 인성이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네. 저 뭐, 아직 안 나왔어요, 제 나이가. 에? 50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뭐라고요? 29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못 맞추는 걸로 할게요. 괜찮아요? 제 나이 공개할까요? 저 42입니다, 올해. 네, 저 올해 42이고요. 네. 제가 이따가 나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해요. 이런 반응 너무 좋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 딴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데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 여기 되게 좋은 사람 되게 많네. 여러분하고 제 연배 차가 좀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 되게 이상한 꼰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괜찮죠? 예. 무게 잡진 않을게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제가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만날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라서 제가 어떤 불우한 시절을 겪었냐면은 혹시 여러분 그 판자촌이라는 데 혹시 아세요?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안에 들어가면 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었는데 저희 집 되게 잘 살았거든요. 얼마나 잘 살았냐면은 드라마에 나오는 이렇게 마당이 있는 잔디밭 마당이 있는 집에 엄마랑 할머니가 그 파라솔 열어놓고 테이블 갖다 놓고 차 드시던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좀잘 나오는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같은데 그런 데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쫄딱 망해가지고 판자촌에 들어가게 됐는데 심지어는 그 판자촌은 어떠냐면은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엔 더 추워요 그 안에가. 근데 더 황당했던 건 엄마 아빠랑 저랑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갈 때 그 집에 들어갔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었겠죠. 내가 꼭 우리 집을 다시 일으킬 거야. 말도 안 되죠. 11살, 12살짜리 무슨 그런 생각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 가졌던 생각 뭐였냐? 엄마 아빠가 나랑 있으면은 나는 그 집에 있어도 괜찮아. 네, 저는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도 참 야속하시지. 저 두고 나가셨어요. 제가 판자촌에서 혼자 사는데 겨울에는 화장실에 얼고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되게 불쌍히 여겼어요. 저희 할머니는 장독대가 많으셨는데 여러분 장독대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뭐 장, 그죠? 장, 고추장, 된장 이런 거 넣어놓죠. 저희 할머니는 고추장, 된장을 넣지 않으셨어요. 뭘 넣었을까요? 금괴를 넣고 계셨어요. 이렇게 그 금괴, 은행에 있는 금괴. 저희 할머니는 은행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다 두시는 할머니였어요. 저 할머니가 딱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글로. 그때 저한테 딱 처음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성우가 너 뭘 하고 싶냐? 저한테 어른이란 사람이 물어본 진짜 익사이팅한 질문이었어요. 넌 뭘 하고 싶어? 네, 할머니 저는 미술을 하고 싶어요. 저는 화가가 되고 싶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너 테스트를 해볼게. 너 내가 사진 한 장 줄 테니까 그림 하나 그려올래? 그래서 뭘 주셨냐면 요만한 사진 하나 줬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림 그리는 사람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요만한 사진을 A4 용지만큼 크게 그리는 게 힘들어요. 큰 거를 작게 그리는 건 그나마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걸 크게 그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저한테 그걸 시켰는데 미술 한 번도 안 해봤던, 미술학원 한 번도 안 갔던 저에게 시키셔서 3시간 동안 그려서 갖다 줬어요. 할머니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오, 잘 그리네. 너 내가 이제 미대 보내줄게. 여러분 이 말에 신빙성이 생기시나요 혹시? 금괴가 있는 할머니가 저한테 미대를 보내주신대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전 중학생 때였지만 굉장히 사람을 돈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의 말에 철석같이 믿고 미술을 준비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세요. 암으로. 네, 제가 이제 미술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접어버렸죠. 아버지가 저를 두고 나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성우가 아빠랑 같이 살자. 저희 아버지는 결혼을 한번 실패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셨고 다시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새어머니가 앞에 계셨습니다. 그 새어머니는 교회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과 저희 아버지는 맨날 싸우셨어요. 뭐가 그렇게 맞는 게 없는지. 결국엔 그 어머니랑도 싸우면서 헤어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을 두 번 실패하셨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냐? 매일 술을 드셨어요. 아침에 술 먹고, 점심에 술 먹고, 저녁에 술 먹고, 자기 전에 또 술 먹고. 특히 막걸리 되게 좋아하셨는데 아빠한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요? 막걸리가 그렇게 뭐 괜찮아요? 했더니 하는 말이 곡주라서 밥 먹는 거랑 비슷해. 저희 아버지는 좋게 말하면 이런 분이셨고 나쁘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알코올 중독자. 네.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저랑 오랫동안 사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어떡해요? 그 여러분 혹시 사람이 죽을 때는 막 병에 걸리거나 생명이 다하거나 이렇게 죽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그 소라빵에 있는 크림이 기도를 막아서 돌아가셨어요. 좀 이해되세요? 좀 정말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자 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22살인가 저는 가출을 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 때 제가 전화 드렸어요. 아빠한테. 아빠 제가 언젠간 돌아갈게요. 아 그래 너 언젠간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는데 한 달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럼 또 빨리 와라 해서 가봤더니 사유가 뭡니까 했더니 그날 저는 집에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날 제가 돌아온다고 아버지가 빵을 사갖고 오셨대요. 제가 좋아하는 빵이 소보루빵이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빵이 소라빵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소라빵 하나 딱 먹었는데 담배와 술을 너무 많이 하셨던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도가 너무 약해지셔서 사례가 걸렸는데 그 크림을 못 뱉어내고 길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와 사람 인생 진짜 이상하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했죠. 교회를 가야 되냐?
내가 이제 교회를 가봐야겠다. 왜 그런 생각하게 되냐면은 어렸을 때 저 친구들이 엄청 저를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여기는 전도를 안 하나 보죠? 그 내 친구가 교회를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왔으면 좋겠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포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안티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겼죠. 제가 일부러 마스크를 벗지 않는 애가 있어요. 전 생긴 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혹시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래요? 아니 안 벗을래요. 저 이제 신비주의로 있으려니까. 그래서 엄청 싫어했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엄청 전도를 했거든요. 교회 같이 가자. 교회 같이 가자. 교회 가면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안 간다 안 간다 안 갔는데 내 친구는 절대 저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난 절대로 얘들한테 지고 싶지 않은데 이기고 싶었는데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이 뭐냐? 아빠 죽으면 교회 갈게. 네. 11살, 12살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제 딴에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나중에 제가 우리 집 장손인데 제사도 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 교회를 가볼게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저한테 이런 식으로 올지는 몰랐어요. 결국엔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걸 알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죠. 그때까지 이렇게 제가 자라오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뭐가 제일 저에게 상처가 되었냐면은 많은 어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그렇게 살 거야. 너도 니네 아빠처럼 그렇게 살 거야. 너도 그렇게 불행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그 많은 모진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교회를 가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를 가서 제 인생이 약간 변하게 돼요. 엄청 어두웠던 제 과거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결국엔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교회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저의 와이프입니다. 제가 결혼도 했어요 여러분. 와 뭐야 이 반응 이거 어떡하지?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했는데 저희 와이프랑 진짜로 결혼을 했고 저희 와이프랑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잠깐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전역했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둘이 살던 집을 처분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휴가 나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남자들은 전역이란 걸 해야 되거든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부사관 지원을 할까. 돌아갈 집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전역을 하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성우가 경산 내려살래? 아니요. 저 경산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가 내려왔으면 여러분 옆에 제가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에 있는 그냥 미술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야매였죠.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렸는데 거기 원장 선생님이 데생을 되게 제가 잘한대요. 크로키랑 데생 되게 수준급으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보고 선생 해보지 않을래? 와 야매 인생이 시작됐어요. 전 미대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전 미술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돈이 없으니까 넌 대학을 못 보내줄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대학을 포기했어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못 붙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나는 붙었는데 안 간 거야. 내 상황이 안 받쳐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미술학을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대박. 걸리면 큰일 나겠죠? 어쨌든 간에 제가 배출에는 그 뭐야 미술대, 미술고 이런 데 나온 애들 되게 많긴 하거든요. 저가 미술 미대를 안 나왔다는 거 알면 그들은 되게 충격을 받겠죠? 아무튼 간에 저는 그때 미술학원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때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게 됐어요. 27이라는 나이에 나갔는데 와이프를 알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이유도 와이프 캐리커처 그려주다가 썸 탔어요. 네. 근데 사람들 아시죠? 여기는 남자 친구들 다 아시겠지만 남자가 여성분들하고 데이트할 때 여성분이에요. 여성분하고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트 비용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밥도 사야 되고 어디 데려다 주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남자가 그런 게 없으면 좀 쭈삣쭈삣 하게 되거든요. 저 역시 그렇게 쭈삣쭈삣 했던 남자였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런 걸 보더니 엄청 안타깝게 생각했나 봐요. 한 달에 40만 원 저한테 주더라고요. 나 처음에 그랬어요. 남자 자존심이 있잖아. 법석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내가 동정 받을 것만한테?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지만 그렇게 저에게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돈이 없어서 주눅 들어있는 오빠의 모습이 보기 안쓰럽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갚어. 6개월을 받았어요. 6개월. 그리고 지금 평생 갚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돈을 이렇게 후원받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 사람의 인생이 확 정해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신 분들은 내가 누구에게 6개월간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박수가 나오는데 갑자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네,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사진이 떴나? 네, 저의 딸 둘이 있고요. 올해 11살, 9살짜리 딸입니다. 좀 일찍 결혼했죠, 제가? 네. 그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교회를 늦게 왔잖아요. 혹시 여기도 교회 늦게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태신앙. 네, 제일 부러워요. 전 27살에 처음 교회를 갔으니까. 모태신앙 왜 제일 부럽냐면요.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있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예배를 드렸고 태어나자마자 교회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27살에 왔으니까 전 좀 늦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얘들보다 더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닥치는 대로 다 봉사했어요. 뭐 찬양 인도자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새벽 예배부터 끝나는 예배까지 다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모태 신앙을 따라 잡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저의 신앙관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제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죽었냐면요. 결혼을 하고 다음 해 여름 휴가를 몰디브로 가게 됐어요. 몰디브는 어떤 동네인지 혹시 아세요? 되게 바다가 되게 아름다워요. 나중에 우리 코로나 풀리면 한번 몰디브 한 번씩 가봅시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와류라고 해서 바다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바닷가를 나갈 때는 구명조끼를 입고 나가야 돼요. 제 친구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하나 못해요. 뭘 못할까요? 수영. 왜? 이 친구 정말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운동이랑 운동 다 잘하는데 수영을 못하는데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수영을 막 했는데 물이 만만해진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나갔는데 물이 만만해진 거니까 들어오자마자 다시 나가는데 구명조끼를 벗고 나간 거예요. 그 와이프가 그걸 보고 약간 느낌이 쎄해가지고 따라 나갔대요. 근데 자기 앞에서 남편이 꼬르르륵 들어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구명조끼도 던지고 옆에 있는 튜브도 던졌는데 결국엔 그 친구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죽게 되었어요. 친구인 저는 소식을 전해 들었겠죠? 저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사로를 살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사로도 살리셨으니까 내 친구 좀 살려주세요. 근데 믿음이 제가 좀 연약했나 봐요. 갑자기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건 2000년 전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제가 요즘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친구 가는 길이 주일과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근데 원래 해외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수속을 밟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일정이 되게 길어져요. 돌아오는 날이 발인가 주일과 겹치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저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고 저의 친구의 마지막을 따라가는 것도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돌아오는 날부터 주일 새벽까지 장례식장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심을 했죠. 아 그래도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 그리고 그 와이프인 저의 교회 친구인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 연락을 할게 하고 이제 저는 오게 되었어요. 그날 들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네,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혹시 이 이야기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강도를 맞았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길게 가다가 강도를 맞았어요. 근데 그 옆에를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냐? 제사장이 처음에 지나가요. 근데 구약시대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피를 묻는 손을 피가 묻으면은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아이쿠 피 묻으면 안 되지 하고 냅두고 그냥 갔대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사람들, 레위인이 지나가게 됐는데 이 사람도 역시나 자기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고 피를 묻으면 안 되지 하고 지나갔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소외된 사람이었고 괴 취급받던 사람이었고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극진히 치료해주고 해가지고 살렸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예화를 드리고 이 중에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느냐. 근데 그 많이 있던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세 번째 사람이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필이면 제가 그날 예배드리러 간 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지 쉽게 설명하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에 아멘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데 제 모습이 제사장 같고 레위인 같았어요. 이 얘기에서 나오는 사람. 너무 이게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내가 잘 아는 게 없나? 내가 그때까지 엄청 많이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나는 뭘 믿고 뭘 생각하고 살았었나? 돌아와 봤더니 그 저의 교회 친구였던 그 아내 되는 친구는 하나님이 없다고 떠나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제가 뭘 놓친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걸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큐티를 하고 싶었는데 큐티를 하자니 조금 제가 불치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책을 한번 읽으면 다시는 안 열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딘가 써서 공개적으로 공유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캘리그라피예요. 캘리그라피를 해가지고 SNS에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 내가 말씀을 읽어가지고 그날의 말씀 하나 잡아서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써가지고 올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캘리그라피를 하다 보면 이쁜 손글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쁘게 써질 때까지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말씀을 오래 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저에게 발생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외웠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뭐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와우 대박. 그래 나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초창기 그때 버전이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왜 말씀을 나눴을까요? 거기엔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가 있었을 텐데 말씀을 나누는 문화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를 보게 될 거고 제가 캘리그라피에서 조금 잘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면 저의 글씨를 캘리그라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자꾸 보게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라는 아주 그냥 단편적인 생각을 갖고 캘리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조금 창피하긴 해요. 이게 거의 6년 전 글씨여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캘리그라피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냐? 팔로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저는 팔로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뜨면은 한 번씩 들어가서 피드를 보거든요. 제가 신기한 거 아세요? 팔로우 하시는 분들 피드백 들어가면 피드에 들어가면은 프로필에 항상 말씀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결국엔 다 크리스찬들만 오는 거죠. 저는 시작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뭐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SNS를 활용했는데 결국에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어떤 분이에요? 믿는 사람뿐이었던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은 공간에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올 수 있을까요? 올까요? 안 오죠. 예, 안 온다고 저는 봤었고 그래서 제가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여기 나와 있는 글씨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기독교적인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더 온전하고 더 올바른 교회로 살아가는 것. 예, 이게 5년 전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공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3년 전인가 제가 이제 큰 결단을 내리게 돼요. 캘리그라피가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캘리그라피를 그만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저를 한성우 킬리라 부르시는 분들은 그때야 저를 아시는 분들이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예요. 찰리 브라운 이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저처럼 생겼죠. 저 지금 제 찰리 브라운 입고 있는 옷 제가 제 옷 입힌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세요? 그 이렇게 그냥 세상적인 학문 같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다는 그런 매개체들 안에 복음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저기 그 어린 왕자 글 읽어보면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이런 말씀 나와 있는 거 혹시 아시는 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맥락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거다고. 이렇게 하는 문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되게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런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글을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나눴더니 엄청 많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심지어는 제 팔로워 중에 이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들으면 무서워요? 뭐 생각 안 해봤구나 그죠? 저도 처음엔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슬람 분이 저랑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죠? 라이브 방송 때 이렇게 챗을 남겨주신 댓글 그 뭐라죠? 그 실시간 댓글 같은 거 남길 때가 있었어요. 저한테 잠깐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어쨌든 크리스천이 공개된 자리여가지고 씨 어떡하지? 그래서 네 저 감사해요. 근데 터키에 살고 계신데요. 와 한국 분인데 터키에 살고 계세요? 했더니 아니요 전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 분이고 이슬람이신 분인데 기독교 작가를 좋아하신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작가님 꼭 터키 오시면 저희 집 놀러 오세요. 순간 무서웠어요. 순간 들었던 얘기들 맨날 이렇게 칼빵 나오고 막 이런 거여가지고 예, 그 순교하는 마음으로 한번 놀러 갈까 생각 중인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게 지금 1년 반 동안 미뤄지고 있어요. 제가 안 그랬으면 작년에 터키를 갔다 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저의 피드가 되었던 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문화들이 이런 거예요. 드라마에 좋은 대사들이 이렇게 나누는 거. 드라마에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스타트업 봤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안 좋아하셨어요? 나만 드라마, 여긴 드라마 아무도 안 봐요? 혹시 교회 방침이 드라마 보지 마라 이런 건 아니죠? 네, 제가 문화에 너무 젖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얼마 전에 런온도 봤는데 런온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야 이거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자 넘어갑시다. 자, 작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림은 진짜 많이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막 엄청 좋아해 주시고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아멘을 엄청 많이 외쳤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세상은 굉장히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막 빌런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 사람 빌런이 아닌 거야. 엄청 그냥 옆에 아저씨 같고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원하는 그 천국 같은 세상 아닐까? 라는 거를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그렸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기회가 돼가지고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그렸던 그림을 작가님에게 통해서 이 배우님 다섯 분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예, 물론 그게 자료로 남아있진 않지만 진짜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 하나씩 걸어놓으셨다는 예화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나왔던 그 노래들 있죠? 노래 반주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를 제가 디자인을 하고 옮기게 되었어요. 참 신기한 인연이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어요. 캘리그라피 하다 보면 많이들 어떻게 돈을 벌고 사냐. 저는 특별히 원래 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취미로 시작했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유는 그 새벽 4시까지 캘리 작업을 해야지만 배송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둘 다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6시에 집에 와가지고 퇴근을 했는데 애기들을 이렇게 잠깐 봐주고 10시가 돼가지고 작업을 해서 새벽 4시에 끝나서 다음날 6시에 또 출근을 하고
1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교회에 제가 좋아하는 형제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형,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캘리를 하면은 한 달에 한 50, 6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리고 저는 맨날 새벽 4시에 자고 있고요. 그 회사를 그만둘까요? 아니면은 캘리를 그만둘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고민 들었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대답 안 해주실 거죠? 그런데 저 형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야, 캘리그라피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네가 인마 가정을 잘 보살필 수 있겠어? 안정적인 거를 선택할 수 있겠어? 야, 그거 5,60만 벌어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제가 끝까지 물어봤어요. 그렇게 대답 안 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웬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는 건 그 사람은 답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답을 해줄 때까지 계속 물어보거든요. 내가 조언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뭔가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그럼 분명히 이 사람 다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캘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한 명만 걸려라. 한 명만 걸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책임을 다 물고 이 사람 인생 책임을 다 걸겠다.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각각 제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와, 대박. 내가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내가 잘 선택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 벌하시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와우, 나이스. 바로 사직서를 냈을까 안 냈을까요? 안 냈어요. 제가 되게 우유부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약간 하나 D를 더 했어요.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 나왔는데 내가 신약에서 하나만 더 알게 해주시면은 약간 또 이상한 거 많이 봤어요. 그죠? 기드온의 뭐 이렇게 솜털 이런 것처럼 내가 봤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혹시 아시는 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되게 뭔가를 안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선택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신대요. 아멘이세요? 네,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 마음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딱 봐도 너무 단순할 수 있겠지만 회사 일은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었고 근데 캘리그라피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난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딱 들여치고 주변에서 저한테 다 뭐라고 그랬을 거야? 미친놈, 미친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35살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저는 가족들도 다 있었고 제 가장이었고 근데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데서 엄청나게 많은 나쁜 소리를 듣긴 했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됐냐면 남자들은 직장생활 하게 되면 50대, 60대 되면 어쨌든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제2라운드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그 인생 2라운드에 항상 나오는 종목이 뭐예요? 치킨집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뭐 리얼미티나 이런 찾아봤더니 50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퇴직하고 그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집은 두 가지 중에 하나래요. 장사가 안 돼서 아사가 되거나 장사가 잘 돼도 나중엔 아사가 된대요. 결국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치킨집 하지 말고 딴 거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걸 선택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50대 때 선택하는 게 리스크가 더 크겠어요? 35세 때 선택하는 게 리스크가 더 크겠어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저는 제 길을 한번 개척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좀 무모한 결정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삶을 제가 선택했고 어쨌든 전 지금까지도 캘리그라피 혹은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앨범 아트웍을 하거나 제가 아까 그래서 웨이메이커 듣고 있는데 웨이메이커 한국에서 정식적으로 한 사람이 브라이언 킴이라고 해서 그 형이랑 저랑 좀 친해요. 그래서 그 형 앨범도 제가 제작해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영상 찍어서 보내주려다가 못 보내줬어요. 제가 그 초상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그림 그려주는 거, 제가 그 새벽 4시까지 일했다는 게 저런 거였거든요. 저 그림을 그려주는 것 때문에 퇴근해서 새벽 4시까지 그림을 그려주고, 지금도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광고는 하지 않아요. 광고를 했다가 제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어버이날 특수를 한번 노려보려고 제가 그림을 엄청 그 광고를 했었어요. 어버이날 선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보냈더니 2주일 안에 40개를 그려야 되는 상황에 옮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2주일 중에서 4일이 저희 둘째 애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4일 동안 병간호원으로 그림 못 그렸는데, 나머지 10일 동안 40개 그림을 그리는데 레드불을 그때 제가 엄청 과다하게 섭취를 해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엄청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저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그림이나 이런 걸 잘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종교색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혹은 기독교를 모르시는 분들이 오기 꺼려지는 공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전 처음에도 생각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를 검색했을 때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좋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미지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적인 내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장에 보시면 저는 기독교적인 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아 대책하고 콜라보해가지고 케냐에 우물을 파는 사역을 돕는데 굿즈를 판매하긴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월드비전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매튜 20으로라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책자 디자인 전부 다 제가 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인스타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컴패션하고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공간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좋은 일에 쓰여지게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런 분들과 콜라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책도 냈어요. 네, 이런 분위기. 삶을 돌아보는 낮은 생각. 그래가지고 이 책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게 그런 거 있죠.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교회 문화 너무 낯설잖아요. 저도 그걸 너무 많이 느꼈고, 그리고 막상 제자 훈련을 받고 있지만 뭔가 되게 어렵고 교회 용어가 되게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쓰는 언어랑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우리 애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예화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어디서 동굴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 그 저의 큰애가 와가지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보통 제가 이제 저도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는 원래 하나님 그냥 만드셨으니까 한 번도 궁금증이 없었던 건데, 그래서 왜? 저의 큰딸의 이름이 보배인데, 보배야 왜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은 사람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었고 그럼 우리는 되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고, 하나님 왜 그래? 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선악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한 번도 없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원래 제가 이런 걸 질문을 하면 항상 어른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냥 믿어 임마. 믿으면 다 믿게 돼 있어 임마. 근데 제가 제 딸이잖아요. 제 딸이 그냥 야 임마 믿어 임마 이렇게 할 수는 없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미안해 보배야, 아빠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 근데 아빠 고민해보고 대답을 한번 해줄게.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했냐, 알았어 아빠 빨리 대답해. 와, 이거 어떡하지? 정말 저는 그때 정말 절실하게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와, 근데 갑자기 뭔가 역시 절실한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땅 하고 아이디어가 지나가는데, 와 대박, 갑자기 애들하고 손을 잡고 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과자를 사고 싶은 대로 사라고 했어요. 싹 다. 근데 저희 집엔 규칙이 있거든요. 1일 과자는 한 사람당 하나씩만 살 수 있고, 그럼 셋이 샀어요. 그럼 집에 와서 먹을 때는 한 봉지만 까야 돼요. 이게 저희 집 룰이에요. 룰. 우리 와이프가 정하신 룰이기 때문에 절대 지켜야 되는데, 제가 애들하고 가가지고 야 과자 사고 싶은 거 다 사. 근데 애들이 막 우리 아빠가 미친 것 같아 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마트 이렇게
그 카트에다가 엄청 많이 실었어요. 저도 먹고 싶은 거 막 실었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딱 했어요. 집에 와서 너무 기분 좋죠. 애들 며칠 동안 먹을 과자 양식이 생겼으니까 와우 나이스요. 집에 오자마자 제 과자 다 뜯어버렸어요. 근데 밑에 깔아놨죠 이렇게. 그 애들 다시 한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우리 아빠가 정말 미쳤구나. 왜 이런 짓을 하지? 엄마한테 혼나려고? 제가 다 뜯었어요. 저희 집이 최고로 좋아하는 과자가 하나 있는데 혹시 꼬북칩 아세요? 어, 다 좋아하는구나. 어, 그래 그래 나랑 비슷한 거야. 가운데다 놔뒀어요 꼬북칩을. 그 애들이 먹기 시작하죠, 그죠? 막 먹는데 제가 이제 먹자 해놓고 첫 마디가 이거예요. 지금부터 꼬북칩은 먹지 마. 그 애들이 또 세 번째 날 이상하게 쳐다본 거죠. 와, 아빠 왜 이러지? 진짜 오늘 왜 이러지? 와, 어떡하지? 제가 딱 설명했어요. 이 과자 누가 사준 거야? 아빠. 근데 얘들아, 과자를 먹으라고 한 사람 누구야? 아빠.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한 사람 누구야? 아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빠가 없다고 치자, 이 자리에 지금 내가. 그럼 너네끼리 과자를 먹을 수 있어. 그럼 너네 아빠를 기억할까? 아니. 아빠가 꼬북칩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빠가 사준 걸 기억하고 아빠가 먹지 말라는 것도 기억해라.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이거는 아빠가 사준 거니까. 아빠가 다 누리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어, 그랬더니 애들이 와, 아빠 이해했어. 9살, 7살짜리인데 이해했대요, 나보고. 와, 믿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정말, 정말 내가 뭔가 잘 설명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잘 살아가자. 네, 아빠 과자를 먹는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담이 아니었어도 하와가 아니었어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을 거야. 왠 줄 알아요? 애들이 꼬북칩부터 먹는 거야. 먹지 말라고 할까 봐 또 아빠 또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꼬북칩부터 먹는 거 보고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어도 세상 인류는 언젠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아담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미워하지 마시고. 알겠죠? 이런 신의 예의들을 좀 편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좀 약간 그 기독교계 하상욱이 되고 싶어도 이름도 비슷하죠. 이니셜 똑같거든요. HSW. 아, 미안해요. 자, 유명한 가짜로 살아갈 바엔 무명한 진짜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짧은 글로 사람이 생각해 볼 만한 글씨를 쓰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에게 돈이 있다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가질 수 없는 것조차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답이 없는 이렇게 말장난 같은 거 해보고 싶었고 이게 제 저의 거의 킬링벌스이긴 한데 짠 맛나야 진짜 소금, 딴 맛나면 완전 소금 뭐 이런 거. 오 나왔어 다이스. 자 좋았어. 계속 할 거야.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이고 오늘 이 책을 갖고 왔고 아까 저 21살 얘기한 친구 줄게요 이 책. 네. 네. 책은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네. 책은 많이 팔리지 않았지만 괜찮아요. 뭐 제가 왜냐면은 이 책을 내면서 참 사람이 기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내면서 하나님 많이 팔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이 책을 감명 깊게라도 한 명이라도 읽으면 저는 성공한 걸 생각하겠습니다. 하, 제 입이 방정이에요. 저를 좋아하는 크리스찬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맨날 안 믿는 청년을 만나면 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전 한성 작가가 너무 좋아. 한성 작가님 그림 너무 좋아. 한성 작가님 마인드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이 나오는 것도 그 친구한테 얘기했겠죠. 근데 그 교회 안 다니는 그 친구가 도대체 한성욱이 뭐하는 인간이길래 아 책도 냈어? 그래가지고 제 책을 자기 것과 그 믿는 친구 책을 사가지고 선물을 해줬대요. 역으로. 어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 그것만 됐습니다. 진짜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 그때부터 판매량이 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읽어도 부담되지 않은 기독교 서적을 만드는 게 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결과가 중요한 삶이 아니라 아무나 볼 수 없는 과정이 중요한 삶이 되는 게 저의 소망이거든요. 여기 앞에서 여러분한테 되게 멋있는 말 남기고 있고 뭔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저도 집에 가면 한 명의 아빠고 한 명의 남편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 근데 여기서 뭔가 얘기하면 결과가 굉장히 멋있어야 될 것 같고 누군가에겐 굉장히 멋진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뭐 간증을 하게 되면 뭐 세상에 성공한 얘기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과정을 선하게 이뤄나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내가 좋아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만 좋은 결과 안 얻었다고 그 사람이 공부 열심히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 빠져있죠.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그리고 뭐 남들 보기에 굉장히 멋진 결과들을 이뤄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no, 절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내가 오늘 무당행을 안 했을까, 거짓말 한 번이라도 안 했을까, 내가 남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은 거, 누군가에 도와준 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부를 챙겼고 훨씬 많은 유명세를 챙겼다고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요. 어차피 저희는 똑같은 인간이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하루하루를 과정을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과정을 아름답게 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 결과가 실패인 것 같아도 성공인 것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요. 제가 처음에 받은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까. 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제가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를 막 패고 아이들을 막 걷어차버리는 사람이라면, 제가 만약 그런 가정의 가장이라면 제가 여기서 하는 말, 모든 말들이 여러분께 은혜가 될까요? 아니요, 은혜가 되시겠죠. 왜? 그걸 안 봤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여러분을 만나서 얘기 나눠드린 거 너무 좋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서 제 와이프에게 말하는 거, 제 와이프에게 행동하는 거,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거, 이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떤 책을 썼건 어떤 멋진 프로젝트를 했던, 예, 물론 중요해요. 우린 모두 그 결과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오늘 부모님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내가 부모님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린 교회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인드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하나 지역과 시간, 세대로 다 통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보단 안 보이는 과정에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캘리그라피를 할 때 복음이 전달되는 줄 알았어요. 잘 전달되고 책을 쓰면 또 많은 사람이 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건 이런 거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통해 다양한 사람이 소통하게 되었고 저의 책을 아까 말했듯이 무신론자 친구가 크리스찬 친구에게 선물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겐 꿈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거. 제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인지는 누가 알 수 있죠?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아이들이 알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가족들 간에. 제가 정말 큰 저의 기도 제목 혹은 소망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죽었을 때 나에 대해 평가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믿는 사람이었어. 우리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저는 이 한 두 줄만 있으면 제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들은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심지어 많은 어른들 저에게 너도 그렇게 살 거야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빠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사랑스럽게 자라났으면 좋겠거든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도 안 나왔고 아무런 별벌 일 없어요. 돈도 많이 없고요. 근데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왔거든요. 누가 나에게 능력을 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니까. 물론 능력을 제가 쓰긴 하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지만 각자의 영역이 있겠죠.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림이면 그림, 뭐
뭐 회사면 회사, 그리고 노래면 노래. 아까 찬양단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알았어요. 자. 하나님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문제는 내 앞에 있을 때 엄청 커 보이지만 결국엔 요만한 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자꾸 문제를 가까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문제를 크게 보게 되죠. 생각 바꿔보세요. 문제를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인 거 알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말 왜 이렇게 빨라지? 그래서 저는 이게 너는 그렇게 살 거야가 이제 저희는 축복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저한테는 저주의 메시지였거든요. 너 니네 아빠처럼 살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게 축복의 메시지예요. 제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간다면. 그러면 똑같은 워딩인데 결과는 달라지게 되겠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겁니다. 정말 좋은 아빠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엄청 많이 듣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소망이거든요. 제가 책에 쓴 말인데 이거 함께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이거를 그냥 저만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얼굴 쳐다보면서 시작! 왜 이렇게 어색해하죠? 여기 교제 잘 안 하는 교회인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눈 바라보고 예, 이렇게 이것까지는 내가 시키지 않을게요. 이건 안 시키는데 딱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마스크 쓰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볼 때 너는 빛나는데 너만 몰라 네가 빛나는 거야. 하나 둘 시작. 아시겠죠?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거 왜? 우리는 다 함께 빛의 자녀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 세상은 우리를 자꾸 빚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그죠? 대학교 융자 대출, 결혼하면 신혼부부 대출, 여기서 빚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생활 부도를 살고 있지만 결국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같이 누구 어떤 사람이라고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자기가 빛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야, 쟤네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너도 저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도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빛이고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고 이미 너무나 완벽한 존재인데 다른 사람의 기준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삶은 여러분 고유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볼 때 너는 빛나는데 너만 몰라 네가 빛나는 걸. 오늘 다같이 빛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한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